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A조 7라운드입니다. 자, 이제는 우화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겠는데요. 보면 볼수록 지금의 작전 자체가 정말 날카롭고요. 네. 여기서 이거는 실리 손해가 너무 큰데요. 네. 다른 수법은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빠지는 건 여기를 쳐서 저는 양쪽이 단수기 때문에 무조건 충무로가 될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선수 듣는 자리가 많이 있으면 무조건 충머리가 들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억울하지만 이거는 네. 뒤로 가는 게 정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로 가는 게 네. 정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실속을 너무 많이 빼앗기겠네요. 사실 이런 빵 때림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네. 그 바깥의 모양이 좀 달라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쪽도 백이 견제가 잘돼 있고. 네. 집을 만들 데가 없어요. 이 두터움을 활용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집으로는 세 집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빵 따냄은 30집이라는 말이 네. 있는데, 30집이 아니라 3집이라뇨. 지금 두 네. 개를 때렸는데 세 집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백의 집이 여기가 네. 흑의 집을 다 깨고 한 7집 이상 났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당한 겁니다. 뭐, 안팎으로 따진다면은 엄청난 손해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못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건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연 선수는 한번더 참은 거예요. 나현 선수가 특히 또 실리에 예민한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 두터움을 어딘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양 자체가 네. 곤란했다. 지금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자체로 곤란했다. 네. 하지만 타격은 심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변의 흙의 진영, 이 폭이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터움이라기보다는 좀 중복으로 완성이 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수 돌이 없었으면 네. 이런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 오면서 네. 이쪽에 집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잡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터움을 믿고 지금 그냥 두면 안 되나요? 둘수 있습니다. 근데 백은 교환을 뒤로 하려고? 다 받아주거든요. 여기서 흙이 한번 더, 네, 안 될까요? 뒤로 물러나면 되죠. 아, 비켜가면 네. 결국 끝이군요. 다시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켜도 되고요. 집으로는 여기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래프가 거의 일방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에 비해 네.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억울한데요. 여기서 이런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집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만큼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였다면 네. 이것도 아쉬운 거예요. 실리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좀 억울해서 이 자꾸 아래쪽에서 백의 약점이 없을까 쳐다보게 되는데요. 흙이 빠지고 단수치는 교환을 하고 그냥 붙여서 막 무식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될까요? 이쪽으로요? 우선 한 점을 빠져놓고요. 단수까지 교환을 하고 이두점 머리 쪽으로 3선으로 붙이면 이쪽으로요? 네. 이것은 막을 겁니다. 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교환을 하고요. 네. 먼저 붙이면, 이거는 이거는 차단이 딱 걸리죠. 되네요. 네. 그 위에서 차단이 안 된다면
붙이고 늘어서.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네. 뒤로 가더라도 결국은 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 끊을 수 없으면, 네. 이렇게 할수 없으면 이건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흙은 아마 여기를 일단 빨리 살려야 되고요. 네. 뭐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백한테 압박을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두터움을 활용하는 방법, 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이 두터움이 저기까지 좀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먼 감도 네, 있어요. 좀 멀고요. 사실 네. 빵 때림 했으면 두터움은 있지만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뒀잖아요. 네. 여기가 또 맛이 많이 나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식으로나 이쪽을 둬서 또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집으로 이제 너무 많이 당해서요. 집으로 상대에게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단단한 세력이 아니라 흠집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맛이 나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막으면 또 받을 네. 수밖에 없고요. 또 손실을 빨리 만회를 해야 되겠죠? 흑석점을 연결을 해서 백을 공격하는 방법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텀을 얻었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서 득점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나연 선수의 공격, 신진서 선수의 타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참, 흑의 모양에서 이 역으로 날카로운 수법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흙이 날을자로 벌려져 있는 형태에서 저렇게까지 모양을 만들었으니까요. 타겟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이 커제 선수와 대결을 했었잖아요. 네. 두 선수와 대결을 저도 쭉 지켜보긴 했었는데요. 네. 정말 조그만한 차이에서 승부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약간씩이라도 신진서 선수가 앞서 있었고요. 당시에는 네. 이 커제 선수가 이 조그만 빈틈을 강력하게 좀 찔러들어 왔었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 좀 약간 흔들렸던 것이 사실 승부를 좀 갈렸던 것 같고요. 역시 초인류 간의 대결은 그런 사소한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참 미세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역습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반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 사소한 자리도 계속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과 같은 곳에서 사실 이렇게 역습을 당할 거로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흙도 어느 정도는 이곳은 좀 내가 발언권이 있는 자리, 조금 기대를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백이 엄청난 성과를 올렸고요. 와, 다시 한번 실리를 차지합니다. 와, 정말 큰 자리였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랑 비교를 하면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산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백집은 5집, 흑집은 3집. 이제 여기 두 집이랑 여기 두 집은 서로 맞보기라고 봤을 때 지금 딱 8집을 했네요. 8집.
네, 역선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여긴 집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 두터움의 자리이기도 한가요? 여차하면 원래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위기가 왔을 때 패가 있습니다. 아, 단순 집만 따질 수는 없겠군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단수를 쳤을 때, 바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리를 두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큰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백에게 응원을 보내는 수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항상 인류들을 바둑을 보면 네. 단한 가지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집도 크고 이쪽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 이런 네. 판단이고요. 아, 나연 선수 지금 기분이 굉장히 언짢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래쪽에서도 지금 실리 빼앗겼죠. 지금 공격하겠다고 상대에게 겁을 막 내주고 있는데 지금 받지도 않고 다시 한번 큰 자리를 차지했죠. 약간 욕심을 부리긴 했는데요. 네. 그럴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쪽을 계속 막 몰다 보면은 네. 이런 데들이 선수가 될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쪽을 좀 노릴 수가 있거든요. 아, 방향을 네. 바꿔서요. 이렇게 쉽게 노리지 않고요. 이렇게 네. 노리면 이제 이쪽으로 막히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근데 이쪽을 먼저 붙여요. 아, 그게 또 행마의 묘미군요. 여기를 먼저 붙이면 네. 그냥 막는 것은 여기가 단수가 됐기 때문에 뚫리는 모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행마가 딱 나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네. 가만히 빠지면 이건 다르죠.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쪽에 득점을 할수 있고요. 뭐 결국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꽤 득점을 할수 있고요. 지금은 뭐 서로 가져갈 걸 가져가서는 네. 사실 흑이 이기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의 포인트는 흑은 공격을 하면서 최대한 두터움을 많이 차지를 해야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공격을 하면서 백도를 좀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뭐 먼저 이런 식으로 가령 왔을 때 네. 이제는 다 버틸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이런 것들이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집으로만 보면은 20집 이상 손해본 느낌이 딱 들거든요. 지금 이 중반의 시점에서 20집 이상의 손해는 차이가 네. 엄청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마 확정가만 세면 네. 집 차이가 꽤 나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 흑은 이 두터움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이 공격에서 그 차이를 격차를 좀 좁혀 나가야 될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신진서 구단이 어제 굉장히
큰 판을 패해서 좀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적으로 좋은 모습 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오늘 대국은 지금까지는 실수가 거의 안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어제 대국에서도 실수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네. 약간 뭐 차이가 있을지언정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 커제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흔들었던 것 같고요. 그좀 패를 걸어오기 어려운 곳인데 그것을 아주 묘한 타이밍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바로 무너진 것이 좀 유일하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대국에서는. 그만큼 강력했었을까요? 신진석 구단과 또 커제 구단의 빅매치. 사실 두 기사가 너무나 일찍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대결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신진석 구단의 승리를 응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신진석 구단이 패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신진석 구단도 이번 본선 커제 구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세계 대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네.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정기대 우승자로 나온 첫 번째 대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쉬움은 컸지만 내용적으로는 충분했다. 네. 하지만 상대도 그만큼 훌륭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기사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과는 아쉬웠지만요. 이 주말에도 신진석 구단, 이 국가대표 코치인 박정선 구단에게 연락이 와서, 국가대표실에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바로 있을 커제 구단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었고, 주말에도 역시 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말에 두 선수가 사실 인터넷 대국을 하면서 네. 연습을 좀 했었고요. 커제 선수가 더 많이 뒀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네. 컨디션 관리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좀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스타일이 좀더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네. 역시 연습은 안할 수가 없는데 네. 커제 선수는 좀더 실전적으로 했고요. 네. 신진 선수는 좀더 연구 위주로 했던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LG배가 또 인터넷 대국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커제 구단은 그런 부분으로 더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커제 선수는 쉬는 날 네. 상대 대국자에게 대국 신청하는 걸로도 좀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대국자 간에 약간 그 신경전이나 그런 게 없나요?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하면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해요. 받아주나요? 그 선수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커제 선수는 사실 심리전이 그런 면에 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뭐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공식 대국을 앞두고 대국을 하는 기사에게 대국을 신청을 할때 받는 기사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네. 처음에 당황했을 텐데요. 네, 엄청 또몇 당황스러울 번것 같은데요? 받아보면 네. 아, 이 선수 또 이러는구나 하면서 아. 막좀 웃고 넘어갈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여기를 교환하고 여기를 받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지만 이쪽을 두면 이쪽으로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큰 수가 없고요. 또 여기도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 정도가 유일하게 가장 키울 수 있는 건데요. 역시 이렇게 하면서 네. 이 백집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흙에 두터움이 생기면은 이 우변 쪽에 끊어지는 약점도 자연스럽게 보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진석 구단이 노련하게 먼저 응수타진을 했고, 흙이 바깥쪽으로 젖히면서 이득을 보는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일단 확정가로 한번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7집, 10, 20집, 30, 32, 42, 100집은 50집. 10, 20, 32집.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 빼고 이런 거 먹는 거다 제하고요. 반면 100으로 거의 15집 앞서 있거든요. 아, 집으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뭐 이런 집들이 어느 정도 이 봐준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집 차이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흑은 앞으로 좀 어디서 가치를 키워가거나 아니면 이 백의 진영을 견제해 가거나 그럴 만한 좀 노릴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뭐 이쪽을 약간 노려야 될수 아, 있고요. 네. 뭐 아직도 여기가 못 살아 있잖아요. 네. 뭐 이쪽. 그러니까 집으로만 보면 이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늘어날 자리에서는 중앙. 그 부분을 좀 키워가는 작전 구사할 수 있겠고요. 바로 견제를 합니다. 이렇게 오면서 집으로는 좀 따라왔습니다. 네. 사실 이 수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예요. 아, 그런가요? 뭐 최소 사실 한발더 가더라도 아, 크게 위험한 느낌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발더 가는 것은 상대가 차단해 가는 것을 조금 염려에 두었을까요? 뭐 이런 수들을 약간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단단하게 뒀고요.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변수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못 살아 있고 다시 이렇게 잡는 수. 이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로 오면 네. 집도 나고요. 이제 여참도 이쪽으로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저런 자리도 우선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두터운 자리였었고요. 아, 맛을 노리는 것보다는 좀 백의집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역시 나연 선수는 나연 선수네요. 네. 뭐 불리하더라도 지금은 뭐 어렵게 무슨 맛을 노리기보다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묵묵히 그 차이를 좁혀가는 작전으로 두어 가고 있습니다. 네, 한눈에 보기에는 과연 역전할 수 있을까 싶은 차이긴 했는데요. 네. 여기도 집은 없앴지만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맛을 노리기는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모양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이제는 흙도 백의 엷음을 노리는 것보다는 격차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끝내기 위주로 둬야 될것 같은데요. 되니까 약간씩은 더 불어난다고 봤을 때 네. 백집은 55, 흑집도 두터움을 제하면 그집 차이는 좀 나거든요. 그 두터움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여기가 집이 꽤 불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혹시 딱 이쪽도 늘어날 수 있어서요. 네. 정말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내 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집으로는 제가 보기엔 역전하기는 꽤 어려워 보입니다. 큰 자리 두어 갑니다.
한 자리를 두면서 형세를 좁혀가고 있는데요. 이게 나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불리한 상황에서 나연 선수는 끝내기로 추격하는 작전을 구사하면서 또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칩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이렇게 세 집, 이쪽 또한 두 집, 그러니까 역선수 다섯 집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도 선수잖아요. 네.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네, 그 자리도 두텁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 늘어서 다음에 이렇게 하나 왔을 때 정말 많이 늘어나니까요. 네. 이게 원래 좀 유리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수, 뭐 이런 수들이 안전하면서 이 두터운 곳입니다. 신진서 선수도 마찬가지로 두터운 자리 하나씩 두어가면서 묵묵히 끝내기 자리를 두어갑니다. 나현 선수는 제 여기가 선수고, 뭐 이런데도 약간의 선수. 여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전체를 약간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을 노리지 못하고 개가로 가면 아무래도 어렵거든요. 뭐 잡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득을 많이 봐야 됩니다.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이 되면 또집 불어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득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연 선수가 그 전에도 이 좌변 쪽이라든지 이 백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넓은 형태를 노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내기로 추격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아직 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의 넓음을 노려야 되겠습니다. 나연 선수가 이런 바둑 역전하는 것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는 신진서 선수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텐데요. 네. 본인의 장기를 충분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A조는 신진서 변상에 김지석 구단이 5승 1패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변상일, 송지훈, 그리고 서현준, 박건호,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김지석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두 번째 판에서 이 김지석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요. 뭐그 이후로는 이 박고런 선수에게 굉장히 좀큰 위기가 왔었는데, 사실 그 봐도 역전도 좀 대단한 느낌이 있었고요. 네. 끊임없이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결국 역전을 해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나현 선수에게 배점이 있고요. 변상일 선수는 신지서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세 선수가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가장 랭킹이 높은 세 선수가 네. 성적이 가장 좋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이 설현준 선수도 한 단계 좀더이 성장을 이뤄낸 모습, 네. 박건우 선수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이렇게 당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집으로 상당히 크고요. 100도 받는 것이 가장 보통입니다. 좀더 두텁게 둔다면 그냥 이런 것으로 밀고요. 아니면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고. 자, 지금 이 중앙의 경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집에서는 어떤 선수의 발언권이 더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만 보면은 100쪽이 좀더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약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강 리그 A조, B조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A조 경기 함께 보고 계십니다.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형세적으로는 나현 선수가 약간 불리한 상황이지만 또 끝내기에 나현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수순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입니다. 이제 판은 어느덧 후반 끝내기가 되었고요. 그래프는 일방적으로 100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네. 저희 느낌으로는 한 4집 반 정도 우세?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중앙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 끝내기에 능한 선수는 좀 이런 안 보이는 지배자리를 정말 잘 찾거든요. 또뭐 나현 선수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집으로 따라가고 있는 수법이고요. 네. 이렇게랑 비교하면 정말 크긴 하네요. 이쪽을 두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컸습니다. 투텀으로만 본다면 사실 여기가 가장 좀 두터워 보이고요. 오히려.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네,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뒤로 받아주면 뭐 네. 이 자체로 득이니까요. 뭐 여기까지 또 선수고 이 자체로 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미 연결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역습을 하면 네. 뒤로 갔을 때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흙이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두면 지금 이것을 버리고 다시 이렇게 두면 네, 여기서 운수가 없습니다. 한 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보강을 했고요. 반발을 했습니다. 이번 2020 타이젠 국가대표 리그전 A조, B조 나누어서 최강 리그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별도로 루키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예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권효진 선수가 9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권주진 선수가 굉장히 좀 인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공부도 가장 열심히 한다고 들었고요. 네. 이 선수가 승부욕이 상당한 것을 바둑 두는 거나 네.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권효진 선수 평소에도 공부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주말에도 기원에 출근을 해서 국가대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요. 국가대표실에 저도 가끔씩 놀러 가긴 하는데 네. 이제 가면은 항상 공부하고 있는 선수가 한딱세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권효진 누가요? 선수, 네. 최근 들어서 김은지 선수가 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변상현 선수는 항상 있습니다. 뭐 국가대표실 지킴이죠. 이 변상현 선수는 네. 이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으면 항상 바둑 두고 있거나 개인 공부를 하고 있거나. 네. 저도 오랜 시간 바둑 공부를 했지만, 아, 저 정도로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프로기 희사가 인정하는 공부량을 보이고 있군요. 예전에 좀 박용훈 선수가 이 공부량이 굉장히 또 많았거든요. 네. 아, 근데 박용훈 선수보다도 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제가 봤을 정말요? 때. 그 박용훈 구단의 공부량도 정말 그 전설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연구생 때그 최규병 구단의 연구실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그 연구생들의 그 꿈과 그런 목표가 됐던 기록이 정말 그 연구실의 도장에 책이 많았어요. 거의 뭐 바둑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책이 많았었는데 그 항상 그 사부님의 지령이 여기 있는 책을 다 봐라. 그러면 무조건 입단한다. 그래서 이 책만 다 보면 입단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연구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의 시도를 그 성공은 못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기사가 박용훈 구단이라고 했어요. 박용훈 구단은 기본 나보는 속도가 네. 엄청 빠르고요. 네. 약간 농담 삼아 10분에 세판 나봅니다. 그러면은 뭐한 시간 하면 어마어마한 기부가 나오니까요. 컴퓨터인데요, 컴퓨터. 박용훈 구단이 뭐 가끔씩 이렇게 연구실에 오면은 책을 정말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데요. 네. 저희 때 가장 좀 공부량이 많았던 선수는 박용훈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요. 네. 저 선수는 좀 언제 놀지라는 생각을 가끔 좀 들게 합니다. 그런 이 선배들의 모습이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후배들도 좀 따라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자 바둑 리그 인터뷰에서 김은지 선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언제 노냐고. 노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는 것도 바둑 공부가 뭐 김은지 선수에게는 공부이자 뭐또뭐 취미이자 뭐 그게 노는 네, 건가 봐요. 좀 최근 들어서 그런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세상 또 놀라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또 선수로 교환하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가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두는 것은 먼저 반격을 했을 때 잡혀 있습니다. 이제 변수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요. 네. 뭐 이제는 어쩔 수 없겠네요. 이기려면 집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영 구단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묵묵히 추격을 해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은 이쪽을 최대한 집을 안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난다면 여기가 뭐 많은 집이 나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포인트는 하중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로 오면서 네. 오히려 이런 반격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면서 또 이쪽도 오면 여기가 또 어느 정도 집이 나겠네요. 아우, 네. 그렇네요.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불리하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둬서는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 두터운 곳을 이 신지 선수가 차지를 했거든요. 집 자체로는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지금 뭐 두터움 자체가 오히려 백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역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격차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하기의 손실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좀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것이 네. 좀 이바둑 고전으로 이끌었고요. 인류들의 대국에서 이제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뺏기면 네. 그때부터는 좀 일방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뺏길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두터움으로 다른 곳에서 득점을 할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주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두터움을 활용할 만한 배석이 만들어지지 않았었고요. 집을 축소시킵니다. 또 이쪽으로 지키면 여기가 두번 들어갈 수 있고 네. 이쪽으로 지키면 이쪽 중앙 쪽에 약간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먼저 움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위로 받을래? 아래로 받을래?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럴 때좀 고민이 되죠. 네, 고민됩니다. 아, 어렵네요. 이럴 때는 모름 손배라도 있거든요. 아, 네. 뭐 한쪽을 차지하면, 자연스럽게 반대쪽 네, 차지하면 되니까. 반대쪽을 또 차지하면 되니까요. 네.
이쪽으로 끝난 거면 안 되면 됩니다. 오, 정말 모르는 손배라 등장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두더라도 무조건 흙이 득이잖아요. 네. 사실 이럴 때는 그 손 빼는 것이 정답일 때가 거의 많습니다. 재밌네요. 흙은 상대방의 응수를 물어보기 위해서 두어 갔는데 어느 쪽으로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받아라 했는데 손을 빼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큰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고민 없이 손을 돌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제일 컸다 하면은 좀 되게 고민이 컸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어쩔 수 받아야 되고요. 네. 중앙이 포인트가 되는 대구 중앙으로 큰 집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자리가 워낙 커서요. 네.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여기 변수도 사라지고 여기 한 12집 이상은 또 확정가가 늘어났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 보입니다. 진진서 선수가 이 전투뿐만이 아니라 네. 이 다른 것도 능하다는 것을 또 이 바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전투뿐만 아니라 또 두텁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 오늘 대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실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네. 강력함은 더더욱 좀 강력해진 모습이 있고요. 네. 이제 뭐 어제 대구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중간에 어려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참고 두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그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게 되면 이 선수한테 누가 이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네. 좀 압도적인 모습들은 있습니다. 커제 선수도 이제 바둑을 보면은 역시 심리전이 강하고 이 상대를 좀 실수하게끔 만드는 능력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참 뭐 바둑 기술적인 그런 부분 말고도 그런 승부사가 갖추는 그런 아우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면 중에서 가장 좀 뛰어난 기사가 좀 커제 선수인 것 같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우승을 했잖아요. 네. 좀 더 세계 대회에서 뭔가 무엇인가를 더 보여줘야지만 네. 이 커제 선수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서 구단의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로서의 세계대회 모습 뭐 앞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지서 구단과 커제 구단의 또 나이 차이가 있고요. 네. 정말 좀 수많은 이 중국의 강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벅찬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또 1인자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이 영웅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창호 구단을 비롯해서 이세돌 구단, 박주영 구단도 그렇고요. 신지수 선수가 그런 좀 영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곳을 집을 찾으라면서 집차이는 벌어졌고요. 네. 이곳이나 이곳을 이제 득점을 꽤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른쪽
그쪽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서 후기 집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정도는 좀 약해 보이고요. 네. 이쪽으로 역습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요. 역시 쉽진 않겠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벡돌이 서로 너무 가까이 있어요.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네. 저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집으로는 많은 득점을 했다고 좀 보긴 어렵잖아요. 네. 뭔가 모양상은 많이 한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배기뒀을 때또 수수는 그려본다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았네요. 네, 일단 여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자, 국가 대표팀에서 또 에이스가 되고 있는 두 선수, 신진서 구단과 나형 구단은 모두 매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원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걸어서 한 5분 거리 정도 될까요? 네, 나연 선수는 굉장히 좀 가까운 데 살고 있고요. 네. 너무 멀리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훈련을 하러 또 국가대표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기사들이 기원 근처에서 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서 이제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 자리가 남아있다. 가나 있죠. 네. 급소의 네, 자리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자리는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수순이 바뀌어도 똑같고요. 아, 중앙을 차지합니다. 네. 이것도 똑같아요. 보면은 네. 이쪽을 두거나 사실 이쪽을 두면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당했을 때는 그손 빼는 게 정답일 때가 꽤 많습니다. 아, 중앙 눈 목자 뒀던 것처럼 그 작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쟤는 이쪽을 두면 네. 이제 막을 수 있고요. 오히려 여기 악수가 되죠. 이쪽을 두면 이 중앙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는 것도 뒤쪽으로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응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포이군요. 지금 뭐 신진서 선수가 마무리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네요. 정말 깔끔하네요. 큰 무리 안 하고 네.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앞으로 또 중요한 대국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결승전이 있고요. 김지수 선수와 이 결승전을 하면서 또 박정원 선수와 결승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박정원 구단과의 결승전도 있고요. 지금은 집으로 역전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끝내기에 나연이라고 하더라도 좀 격차가 벌어졌군요. 네, 지금은 또 판이 많이 좁혀져서요. 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집이 안 나거든요. 네. 또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좀몇집안 납니다. 참 이대국도 나연 선수가 여기서 실점한 거 외에는 크게 잘못된 수를 찾기가 또 어렵거든요. 네. 최근에 신진 선수의 판을 보면 이런 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뭘 그렇게 좀 잘못했길래 크게 힘을 들인 것도 아니고요. 네. 참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패하더라도 복귀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의문이 생긴다면은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예전에 이세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복귀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복귀를 했고요. 네. 참 이세돌 선수는 인류 기사들이 이 도전기가 있을 때 네. 6시간이고 5시간이고 이 검토실에 와서 혼자라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뒀을 텐데 왜 이렇게 뒀지? 뭐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네. 아, 이 선수는 그러면 이런 기풍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뇌가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몇 시간 동안 뭐 바둑 뒀죠? 바둑 끝나고도 계속해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돌이켜보고 대국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쉴 시간은 없네요. 자기 바둑 복귀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꽤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대국을 해서인지 프로 기사들은 정말 뭐몇년 전에 둔 대국인데도 다 기억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을 가장 신기해 하시는데요. 네. 저희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오래된 바둑도 기억이 나긴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뭐좀 중요했던 바둑, 5년 전, 뭐 10년 전 것도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 거 들으면요. 아, 그래서 프로기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종족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천재는 다르구나. 사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제 기사라면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홍석 해설위원도 몇 년이 지나도 조금 좀 여운이 남아있고 기억에 남는 바둑이 있나요? 일단 세계대 결승은 당연히 기억이 나고요. 네. 그게 또 8년 됐기 때문에 뭐 그것만 하더라도 꽤긴 시간이고요. 네. 거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형태, 초반 한 20수 정도는 입단대회 결정국도 기억이 나긴 합니다. 네. 정말요? 와, 진짜 놀라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네. 직업적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르군요. 이쪽을 차지했고요. 네. 중앙 쪽을 차지하면 이제 여기서 맷집 뺏겼지만 집이 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중앙의 윤곽도 다 드러나겠네요. 네, 지금은 다둔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연구생 때도 기보를 다 작성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지나면. 저도 사실 근데 요즘 둔 것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또 혼나잖아요. 짐바둑 복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억 못하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날 당일날 이제 빨리 작성을 해서 이제 복귀 받고 그런데요. 그게 아직도 집에 좀 남아 있어요. 그게 좀 책처럼 수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렸을 때둔 것을 보면 네. 좀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반면으로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으로 비슷하거나 네. 그런 저리 차이로 보여집니다. 중앙으로 향하고요. 상대에게 기회를 내어주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신진서 9단.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한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신진서 9단, 나현 9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6승 1패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자, 내일 결승전을 앞두고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지석 9단은 어떨까요? 김지석 9단과 이현 초단의 대결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A조 7라운드. 이번에는 김지석 9단과 이현 초단의 대국 보시겠습니다. 자, 김지석 9단은 5승 1패로 이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에게 패배를 안겨줬거든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신진서 9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었고요. 오늘은 이현 초단을 상대를 합니다. 내일 있을 이 GS배에서 또 가장 인연이 깊은 선수가 이 김지석 선수잖아요. 네. 또 작년에 0대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뭔가 다른 모습 좀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네. 또 유독 인연을 나타내는 기전이 있는데요. 김지석 9단에게는 또 GS 칼텍스배가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양화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현 초단은 나를자로 걸쳐갑니다. 김지석 선수도 LG배에서 상대 전적 좋았던 이 탕현식 선수에게 좀 패배를 당했고요. 네. 공교롭게 두 선수 모두 오랜만에 있었던 세계 대회에서는 좀 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도현 9단이 탕웨이신 9단에게 이 16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또 김지석 9단의 패배를 갚아주었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이 8강에 6명의 선수가 진출을 했잖아요. 네. 뭐 그동안 인터넷으로 연습을 많이 한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이 타이젬 국가대표 리그가 어느 정도 한몫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많은 기사들의 또 대국 감각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었고요. 그냥 인터넷 바둑과 이 시합으로 두는 바둑과는 또 다르잖아요. 네, 뭐 시각적으로도 우선 차이가 있고요.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할수 있게 이런 대회를 만들어 준 것이 이번 LGV의 활약의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본선에서는 기존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신예 기사들의 또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현 선수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쉽게 대국할 기회는 별로 없을 거거든요. 네. 뭐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많은 국가대표들의 승부 감각, 같이 대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아마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네. 이현 초단은 A조에서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록보다는 그냥 한판한 판의 경험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승패보다는 뭐 네. 대국 내용, 인류들이랑 뒀을 때도 어느 정도 내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느 네. 정도 좀 비슷하게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더 초점 맞추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상대하면서 좀 적응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인류들이랑 뒀을 때 비슷하게만 두더라도 자신감을 얻을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기보로만 보거나 TV로만 보게 되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실제 둬서 기회가 있었거나 뭐 비슷한 느낌들이 있었으면 다음에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네. 또 기보로 이 기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랑 실제로 대국을 하면서 느끼는 거랑은 또 차이가 크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공부를 했을 때는 이창호 선수를요 네. 신인 줄 알았습니다. 오. 뭐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들 정도로 네. 뭐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몇번 이렇게 대국을 하고 많은 패배를 당했지만요 결국 기회가 왔었던 대국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역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게 꼭 승리를 거두지 않더라도, 패하더라도,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현 초단과 김지석 구단 프로필이 간략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 초단은 1승 5패를 거두고 있고요. 김지석 구단은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성적 김지석 구단 17승 7패 랭킹에서는 5위의 자리에 있고요. 이현 초단은요. 신예 기사로서요. 2004년생의 기사이고요. 201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현재 56전 22승 1무 3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무가 참 독특한데요. 네. 프로기사를 하면서 이 무승부를 경험하기가 네. 정말 어렵거든요. 네. 이 선수는 좀 때이르게 이 무승부를 그럼요. 경험했습니다. 그 평생 기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 무승부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사들이 훨씬 많은데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공식전에서는요. 예전에 바둑리그에서 무승부가 한번 등장했었던 것 네, 같아요. 바둑리그 했었고요. 뭐 가장 유명한 대국인 이 삼성화재배에서 이 구리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딱 무승부를 기록했잖아요. 네. 어떻게 사실 일부러 만들라 그래도 어렵습니다. 네. 평생 무승부가 안 나오는 기사들도 있고, 워낙 흔치 않은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오면 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현 선수가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고요. 입단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전적 자체는 큰 의미가
또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전은 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선수이고요. 이현 선수는 2018년 2월에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에 성공을 한 기사입니다. 현재까지 하천석 국습의 16강, 미래의별 신의 최강전에서 이제 32강에 오른 바가 있었고요. 이 선수의 최고 성적은 안동시 참서축은행배 32강에 진출한 것을 또 예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64강전에서는 조한승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 화제가 되었었고요. 또뭐 인류 기사인 조한승 선수한테 이겼으니까요. 네. 뭐 강자들한테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한칼 있는 선수이고요. 오늘 두 선수는 첫 대결을 펼칩니다. 초반 포석도 지금 이현 선수가 어느 정도 잘 짰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두터움 자체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된다면요. 백은 쓸모가 없고 흑은 이쪽을 공격을 할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네. 일단 역습을 했습니다. 또 반발을 하는 건가요? 지금 반발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끊는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흙은 안전할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여기는 못 살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또 하다 보면 여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갔을 때이 자체가 워낙 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반발하긴 했는데요. 일단 이현 초단. 모양으로는 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오늘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첫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강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성급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힘하면 김지석 구단이잖아요. 이 전투가 가장 센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와. 지금 강수의 연발이고요. 네. 뭐,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네. 여기는 잡더라도 이 선수를 잡고 이쪽으로 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는 여기가 또 선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순간 그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잡았지만 네. 지금 이도를 충분히 값어치를 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리 너무 좋습니다. 지금 돌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이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이 자체로도 여기로 왔을 때도 곤란하고요. 일단 막히는 순간에 많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해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중앙 접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둔 것은 뒤로 받았어야 되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자리고요. 중앙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은 백이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도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중앙이었는데 네. 이 중앙 쪽에서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좀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이현 초단이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아주 패기 있게 먼저 전투를 걸어갔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김지석 선수의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여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흑도 가능했는데요. 이한 점을 이용해서 여기서 선수를 잡고 이곳을 늘게 되니까 분위기는 한순간에 백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원래는 정수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잡힌 순간 이 흑만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으면 이쪽도 이상하고 또다시 여길 네. 나오면 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네. 판 전체에 영향이 있겠네요. 이래서 이 핵심이 되는 것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판은 조금 피곤해졌습니다. 지금 차단이 됐는데요?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끊으면 네. 좀 무난하고 네. 이쪽으로 끊으면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대마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끊어갔습니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네. 정말 그게 너무 좀 이상하거든요. 흑이 중앙 이두 점을 움직여 나갔지만 계속해서 백이 두터움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었고요. 지금 이쪽을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이 자체로도 맛이 나쁜데 또 여기가 이렇게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역시 여기 반발이 네.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겠네요. 한번 흐름을 내어주니까 그 영향이,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중앙 두터움을 차지하네요. 좀 쉽게 처리를 했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먹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예 두텁게 둬버리네요. 아예 뿌리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수는 또 여기가 있다. 네. 이런 뜻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간명하게 처리는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전투에서 상당히 좀 불리해 보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후반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도 좀 심하게 두지 않고 여기서는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두터움을 차지했고요. 이런 바둑은 사실 지금 개가를 해보면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근데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백집만 늘어나고 흑집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두터움의 효과가 계속 발휘되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군요. 모양 자체가 네. 두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실리가 꽤 네, 불겠는데요. 좀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투텀을 쌓고 있습니다. 쉽게 두네요. 네. 꽤 우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리 차지하고요. 제 이런 모양에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왔을 때가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고요. 여기를 먼저 이어요. 이렇게 조이는 것은 네. 여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쪽으로 있는 것도 네. 여길 끊으면 이제 내수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네. 이쪽을 늘리면 이쪽으로 안 되고. 이번엔 반대쪽이 문제가 되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도 여기 뒀을 때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더라도 저 치면 또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흑은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몇 점이 또 숨어 있었네요. 보면 백도 집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프 차이가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의 집들은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고 뭐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네. 백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만 오더라도 여기 열매집 잡더라도 열매집 여기 네. 잡더라도 열매집 아, 이렇게 뒀다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백의 두터움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뭐 어디를 갖다 놓던 간에 한번 두면은 확 늘어납니다. 자, 보여주셨던 약점의 자리 지금 치중을 하고요. 입구자로 두어갔는데, 그렇게 두어가더라도 흑의 약점이 있는 거군요. 지금은 뒤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두면 그 이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고 뒤로 치면 바로 잡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뒤로 당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은 연결을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백은 중앙 두텀을 차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맞게 되면 네. 뭐 자연스럽게 두터움을 쌓고 네. 또 여기 두터움을 쌓은 다음에 여기를 두면 곤란하죠. 이 계속 두터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막으면서 생긴 이 효과가 두터움도 있지만 또 흙의 안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이 나연 선수와 판을 비교해 보시면 이 나연 선수의 판은 두터움을 활용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 활용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아. 겁니다. 두터움을 활용하기 좋은 배석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실리를 많이 주더라도 네. 그 이상을 반환 받으면 되는데 네. 아까 판에서는 이 주위 환경이 좋지가 않았고요. 네. 지금 이 판은 이쪽이 워낙 넓은데 이곳이 두터우니까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든든한 응원군이 두텀의 세력을 믿고 마구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이쪽을 두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네. 백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내 진영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쪽으로 봐도 나의 응원군, 이쪽으로 봐도 나의 응원군, 네. 중앙 쪽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대국을 보시면서 내가 바둑 둘 때는 두터움이 결국 공배가 되던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바둑은 정말 이 두터움 활용에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두터움을 다른 곳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네. 좋고요. 근데 그곳에서 당장 받으려고 하면 그 두터움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건 좀 곤란하겠네요. 지금 백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쉽게 안형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여기는 뭐 사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뭐 이런 데도 거의 선수가 되거든요. 네.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 치면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백의 안형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런 역습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네. 이쪽을 둬요. 여기는 안 되잖아요. 네.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되고 네. 단수 치고 때리게 되면 뭐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백의 수가 또 늘어나면서 차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백한 점이 장문으로 잡힌 게 아니었었네요. 네, 지금은 주위가 백이 너무 좋아서요. 네.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뭐 알기 쉽게 처리를 하면서 승부를 결정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 잡혔기 때문에 뒤쪽을 얻더라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줬습니다. 뭐 귀만 본다면 흑도 정말 큰 실리가 생기긴 했는데요. 귀만 보면은 20집 이상 했는데요. 중앙 쪽이 백이 한 35집이 늘어나고 여기도 어느 정도 불었기 때문에 실점이 좀더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한 집을 만들어 놓네요. 지금은 이쪽을 찔러넘으로써 이 약점을 없앴고요. 차이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백 불개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두터움의 진수를 보여준 김지석 9단입니다. 전투의 기술을 보여준 한 판으로 보여지고요. 네. 단한 번의 무리를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조 김지석 9단과 이연 초단의 대국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김지석 9단과 이연 초단, 이 대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김지석 9단이 크게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 아래쪽의 랭커를 확실하게 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누구한테 이기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 김지석 선수가 단한 번의 전투에서 역시 한수 위의 기량을 보여줬고요. 네. 역시 거기서 무리를 했던 이현 선수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네. 자, 역시 김지석 9단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 함께 하신 A조 두 경기, 신진서 9단과 나현 9단의 대결, 그리고 김지석 9단과 이현 초단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각각 신진서 9단과 김지석 9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GS 칼텍스백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 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결승전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빅매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